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언제 면을 덮고 언제 면을 열어서 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또는 유튜브에서나 뭐 이런 SNS나 뭐 여러 가지의 매체로 면을 덮어서 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면을 열어야 강한 스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건데요. 이 라켓 면은, 강한 파워를 낼 때는 덮어야 되고, 내가 코트에 안전하게 넣을 때는 열어서 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열 것이냐, 언제 닫을 것이냐, 덮을 것이냐, 그죠? 강한 파워, 내가 뭔가 이 강한 파워로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뭐 피니쉬나 아니면 뭐, 스피드를 올릴 때는 덮어줘야 공이 날아가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공을 안전하게 넣을 때, 넬리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같은 앵글을 치더라도 내가 0대0 서리홀에서 치는 앵글과 4대4 노헤드에서 치는 앵글은 질이 다르죠. 왜냐면 0대0에서 서리홀에서 치는 앵글샷은 내가 피니쉬, 이 포인트를 따려고 결정 지으려고 치는 피니쉬적인, 임팩트와 탑법으로 공을 칠 수도 있겠지만 4대4 노헤드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샷을 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자신 있는 분들은 거기서도 피니쉬가 날아갈 거지만, 그죠? 그 순간에서도 피니쉬를 할 때는, 피니쉬적인 앵글을 칠 때는 면을 덮고, 강하게 스피드를 올릴 때는 면을 덮어서 앵글. 그 다음에 내가 이 4대4 노헤드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상대방의 에러를 좀 더, 아니면 상대방이 좀 받기 힘든 샷을 칠 때는 면을 살짝 열고, 왜냐면 이, 우리가, 면을 열어서 칠 때 공을 강하게 치거나 스윙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 이 공이 멀리 가겠죠, 그죠? 멀리 가는 상태에서는, 멀리 가는 면에서는 빠른 스윙을 못 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덮은 상황에서는 스윙을 천천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면을 덮은 상황에서는 스윙을 천천히 하면 공이 밑으로 흘러버려요. 예, 그래서 덮은 상태에서는 스윙 스피드를 올려줄 수밖에 없고, 강한 내가 피니쉬를 날려야 되겠다, 그런 공들이 있으면 면을 덮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치시냐면, 내가 피니쉬를 날리는 면을 덮은 상태에서는 아웃이 되는 것보다는 네트에 걸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0점이 어긋나는 걸 많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랠리로 하는 공이 네트에 걸리게 되면 이 면이 덮인 거죠. 그러면 불안해요. 예, 네, 공이 안 나간다는, 멀리 안 간다, 내 공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죠? 면을 열어서 치는 상황에서는 네트에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하는 상황에서는 아웃이 되는 것보다는 네트에 걸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제가 면을 열어서 치는,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자, 면을 열어서 칠 때는 당연히 이 공이 연 상태에서 상향 스윙을 살짝 해주면, 드라이브 스윙을 해주면, 그죠? 공이 이렇게, 이 궤적이 높아지겠죠, 그죠? 예. 이 높은 궤적의 공으로는 랠리가 적합하지, 피니쉬가 적합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면을 열었을 때의 스윙 스피드로 덮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덮어서 이 스윙으로 스윙을 해버리면 이렇게 공이 흘러버려요. 예, 공이 안 나가죠. 예, 이렇게 공을, 면을 덮었을 때는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고 스피드를 좀 더 높여주셔야 공이 여기서 막 흐르지 않고 이렇게, 그죠? 어, 적정선에 그 이 네트를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덮은 스윙으로는 공이 짧게 되죠. 예, 이 면을 열었던 스윙 스피드로 덮고 스윙을 하면 공이 어, 흐르거나 짧아요. 그럴 때는 자 보세요. 면을 덮어서는 조금 더 스윙을 빨리 해주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덮는 공으로는 피니시 용도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그죠 강력한 샷을 치실 때 어, 이런 덮어서 치는 샷을 치시는 거고. 이 스피드로 이 덮어서 치는 스윙 스피드로 면을 열게 되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공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봐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피니쉬를 날리는데 공이 날아가게 되면 이제 또 멘탈 붕괴 상황이 오시죠. 예. 네. 왜?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피니쉬 하는 공이 덮은 상태에서 이 공이 네트에 걸린다. 그러면 보세요. 힘은 받아요. 예. 네. 근데 내가 뭔가 여기서 조금 더 이 스윙적인 상향 스윙이라든지 면이 조금 더 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면을 연 상태에서 이 스윙 스피드를 내버리면 이 면이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면을 연 상태에서 스윙이 빠르면 공에 맞으면서 이 면이 들려버려서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엄청 불안해지죠. 여러분들, 어, 시합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중상급자는 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면을 견고하게 덮으면서 예, 스윙을 해서 이 공이 아사리 나가는 것보다는 네트에 걸리는 게 훨씬 더 어, 본인의 멘탈을 지키기 훨씬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여기서 랠리하는 공들은 아웃이 됐으면 더 좋지. 아, 여기서 랠리하는 공들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그때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죠. 아, 힘들어갔다. 그죠? 여기서 랠리를 하는 공에서는 어, 면을 열었을 때는 약간의 어, 덮어서 치실 때보다는 덜 힘을 좀 덜 주시면서 스윙을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는 어, 타법이 훨씬 더 예, 나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을 열고 칠 때와 덮어서 칠 때를 확실히 구분 지어서 이 면을 덮을 때와 열어서 칠 때 구분만 확실히 지어도 여러분들의 에러를 한 60-70%는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확실한 어, 그 랠리냐 피니시라를 두고 어, 임팩트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더 어,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공을 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을 덮을 때와 열 때를 확실히 구분 지어서 어, 좀 더 에러가 없는 고급적인 테니스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